그 받지 말아야 될 사람. 지금 이런 충격으로 온 국민이 어떤 슬픔과 그 고통에 쌓여 있는데 2차 피해까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재난으로부터 극복하는 개인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의 성명서를 내게 된 것입니다. 보통은 그러한 끔찍한 장면에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경우, 그래서 네. 그것을 목격하거나 어떤 그 충격을 당한 경우만을 과거에는 트라우마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있었다든지 내가 뭐 죽을 뻔했다든지 크게 다쳤다든지 사고를 내가 직접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만을 트라우마의 그 어떤 원인으로 외상의 원인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 그렇지 않다. 그것을 생생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영상을 자료를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못지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그런 영상을 아주 반복적으로 재생해서 보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외상의 경우로 남을 수 있다. 네, 우리는 어떤 큰 사건이 있으면 아 그것이 이제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네. 다시 이걸 재발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왜 일어났을까를 찾으려고 자꾸 방송도 하고 그 장면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말고 뉴스도 좀 저는 좀 덜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거에 내가 불안장애가 있었거나 우울증이 있었거나 힘든 부분이 있었던 분들은 특히 그런 장면을 반복해서 보는 것은 꼭 금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잘 경험할 수 없는 그러나 정말 심각해서 죽음과 특히 죽을 뻔한 거. 그러니까 내가 죽을 뻔하니까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차에서 막 죽을 뻔했다. 죽을 뻔해서 살아났다. 뭐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옆에서 사람이 죽는 걸 봤다든지 죽을 뻔한 사람을 봤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지만 정말 끔찍한 아주 간혹 일어나지만 너무 심각해서 그것이 쉽게 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꾸 그 맨정신인데도 자꾸 떠올라요. 그 장면이. 그 무서웠던 장면이. 네네. 또 악몽에서도 꿈속에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가고 깜짝깜짝 놀라고 자주 깨고 뭐 이런 것들 과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놀래고 뭐 이런 것들 또 화도 잘 나고 또 반대로 완전히 감각이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 두통이 대표적이지만 소화불량 뭐 여러 가지 손떨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아, 그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정신과에서 있을 수 있는 증상은 대부분이 나타난다. 그럴 정도로 다양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첫 한 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상 이후에. 한 달 동안 어떻게 우리가 잘 이걸 견디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넘어가느냐. 그냥 우리가 한 달까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그냥 급성 스트레스 장애 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놀랬으니까. 공포체계가 활성화되어서 막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놀랐는데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트라우마가 일단 생겼을 적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때의 기분,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를 좀 이해해주고 믿을 만한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심리지원단 같은 거를 꾸리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라. 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을 뻔했고 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정말 참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요. 이 죄책감도 많습니다. 현장에 네. 계시던 분들 중에. 네. 그 구급대원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살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게 정말 저도 의사지만 의사가 다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있고 상황적인 것도 있고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도. 그래서 그때 그 어떤 내 심정 네. 또 지금의 심정 또 힘든 거, 불편한 거 이런 거를 충분히 들어드려야 된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지지,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트라우마를 받고 나서 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가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는 위험 요인은 많이 보호가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과거에 무슨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또 아주 뭐 어리거나 또 아주 나이가 많거나 또 연령별로 성별로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데 또 최근에 무슨 다른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린 트라우마가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트라우마까지 겪으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더 잘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호 요인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사회적인 지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사회가 다 일어나서 발벗고 도우려고 한다. 그것이 느껴지게 되면. 네, 그래서 나는 지금 비록 트라우마를 당해도 힘들지만 이 사회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네. 네. 나를 이렇게 도우려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또 실제 도와주는구나. 네. 이것이 이제 그걸 그렇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하는 걸 막는다고 하거든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들의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분들의 대표적인 어떤 인지요인은 뭐냐면 이 세상이 위험한 것이다. 이런 트라우마를 겪다 보니까 네. 죽을 뻔하다 보니까 이거 죽을 수 있네. 세상이 정말 위험하구나. 안전한 곳이 안전한 곳이야. 더 이상 안전한 곳이다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는 게 사회적 지지. 그렇지 않다. 비록 때로는 뭐 사고도 나고 힘든 일이 생기지만 사회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그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지만 좋아지게 됩니다. 네. 거기도 조금 덧붙이자면 이렇게 어떤 트라우마를 심하게 당한 사람들은 네. 때로는 말문이 막혀서 말을 네.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당신이 언제든지 원할 적에 들어주겠다. 그런 걸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옆에 기다릴게. 언제든지 힘들면 전화해. 연락해. 우리가 친구들, 옆에 사람들, 가족들은요. 조금 실질적인 도움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이제 밥맛이 떨어졌을 거거든요. 네. 트라우마를. 그러면 평상시에 이 친구가 뭘 좋아했나.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그걸 뭐 좀 음식을 좀 갖다 준다든지 네. 아니 뭐 대단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 또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래다 보니까 아무 기력이 없어서 집안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찾아가서 이거 내가 쓰레기도 좀 버려줄게. 그런 것들도. 그게 이제 그건 개인적 지지죠. 이제 아까 제가 사회적 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개인적 지지가 쌓여서 사회적 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주면 그분도 트라우마 당했지만 정말 비록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무서웠지만 아직은 살만한 곳이구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힘을 다시 갖게 돼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을 안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대로 제가 꼭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상후 성장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정말 정말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이전보다 트라우마 이전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 네.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난 주말에 매우 안타까운 그런 일을 당하고 많은 분을 잃었지만 이걸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지 말고 외상후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꼭 소망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